오늘의 시그널은 커넥트 웨이브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신생기업인 것 같죠. 하지만 다나와입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다나와가 바꾼 거고요. 지금 RTC의 공습이 너무 무섭죠. 우리가 그 어떤 심리적인 그 한계가 있잖아요. 그 어떤 지지선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마우스를 사는데 이게 한 뭐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한 2-3천 원 차이면 쿠팡이나 네이버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만 원인데 천 원에 알리에서 팔고 있다. 아, 이건 좀 흔들립니다. 마음이. 개개인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는데 10분의 1 가격을 후려쳐서 판다. 아, 이건 안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리적인 한계선 밑으로 내려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반지 같은 거를 5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무료 배송이에요, 500원인데. 이게 말이 됩니까? 쿠팡이나 네이버선 절대 할 수가 없죠. 500원에 무료 배송을 하면 뭐가 남습니까? 근데 알리랑 테무가 이렇게 치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란 말이죠. 지금 이 커넥트 웨이브는 그럼 다나와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으로 살아남을 것인가? 아시다시피 다나와 옛날에 컴퓨터 막 팔던 부품 팔던 그 쇼핑몰이죠. 그다음에 애누리라는 업체를 같이 운영했죠. 애누리라고 우리가 애누리 남니 뭐니 하네잖아요. 거기서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하던 그 시장이죠. 그러니까 그 상품을 팔기보다는 가격 비교 정보를 파는 사이트였죠.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마우스를 사고 싶으면 마우스를 쳐야 되죠. 뭐 사무용 마우스면 사무용 마우스, 가정용 마우스면 가정용 마우스 써야 되죠. 근데 이제 자연어가 입력 가능하게 된 겁니다. 인공지능 들어가니까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내가 방송에 나가서 쓰는 컴퓨터에 필요한 마우스를 검색해줘. 이게 이렇게 해서 검색이 된다는 거죠. 이제는. 그러면 이제 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이 검색을 가지고 거기에 뭐 알리가 됐던 테무가 됐던 쿠팡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가지고 가격 정렬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사면 되죠. 뭐 거기서 그건 나중 얘기죠. 알리가 뭐 잘 돼서 우리나라 네이버가 안 되고 그건 나중 얘기고 얘네는 이 가격 비교 정보를 파는 회사기 때문에 가격 비교 정보에 지금 이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더 많아진다는 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커넥트 웨이브는 그게 포인트고요.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 아까 기아가 그 굉장히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지난해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. 202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% 소각을 결정했고요. 올해는 5월 3일 날 144만 5,789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. 자사주 소각을 해가지고 그만큼 주주 가치를 제고해주는 이런 부분에서도 커넥트 웨이브가 그러니까 예전에 다나와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. 네, 저 커넥트 웨이브 가격 정보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. 주주환원 정책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? 네, CJ 대한통운과 커넥트 웨이브만이 주가가 밑에서 급등을 하고 있죠. CJ 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에 택배를 맡고요. 커넥트 웨이브는 검색에서 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.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와는 차별화되고요. 이 120개월 선을 뚫어낸다면 2만 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자 120개월 선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2만 원도 가능하다 목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